그리고 그동안 감독님과 저는 단 한 번도 의견이 갈라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걸 곱깝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싫으니까 그냥 감독님도 싫어하는 거죠. 그래서 감독님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, 그럼 뭐 감독님이랑 이렇게 짜고 친 거예요?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감독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죠. 그리고 이것 좀 진행해 주십시오. 호주 리그를 어떻게 아셨어요? 네, 겨울에 그쪽에 가서 실전 경험을 쌓고 오는 게 유망주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요. 돈 많은 베테랑 선수들 말고 돈 없고 경험이 필요한 선수들 위주로 명단 작성해 주십시오. 네. 아, 근데 호주 리그도 이미 한참 전에 시작했는데. 부상이나 성적 부진으로 이탈한 선수들이 꽤 많았습니다. 그쪽에서 반겼어요. 올해는 아니겠지만 잠깐이라도 가서 뛰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돈이 없어서 해외 훈련 못 가는 선수들한테는 훨씬 낫죠. 추운 날씨에 운동하다가 부상당할 걱정도 없고요. 특히 유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. 그죠. 유민호 선수도 올해는 좀 더 잘해줘야 될 텐데요. 아, 그리고 그 오프 시즌 훈련법 책자 준비해둔 거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거 뭐요?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감독님도 저도 운영팀도 각자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. 아닌 것 같아도 일단 믿어보려고 했다고 했죠. 잘하셨습니다. 제가 표현이 좀 인색한 편인가요? 네. 믿어줘서 고맙습니다.